애널리스트 보어입니다. 자, 오늘은 전기전자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지산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은 투자 아이디어 한 종목과 실적 프리뷰 한 종목이 있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먼저 삼성전기부터 살펴보나요? 삼성전기, LG, 이노텍 둘다뭐 긍정적인 변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작년 연말 연초에 가장 또 괴롭혔던 종목들이고 마음고생이 많았는데요. 그만큼 또 이번 반등 사이클에 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삼성전기부터 어떠한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1분기 실적은 지금 계속적으로 좀 하향되고 있고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. 그만큼 MLCC가 일단 1분기까지는 실적 회복이 더디다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고, 그것 때문에 IT 대형주 중에 주가 반등이 가장 좀 미미한 게 삼성전기였습니다. 그러나 저희가 지금 3월을 기점으로 좀 주목해야 할 긍정적인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일단 첫 번째는 갤럭시 S10 시리즈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. 지금 삼성전기를 제외한 그 세컨 티어들, 부품업체들 주가들은 굉장히 좋은데, 여기에 비하면 과거에 대장주였던 삼성전기는 아직은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모습들인데요. 그 S10 시리즈의 판매 호조 및 부품 공급 확대 계획에 따라서 삼성전기도 2분기 모듈 사업부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두 번째는 가장 뭐 이슈가 되고 있는 MLCC는 그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계획이 집중돼 있고, PC의 CPU 생산 차질 해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 2분기 말부터는 수요가 좀 빠르게 회복되면서 MLCC 실적도 빠르게 개선될 것 같습니다.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삼성전기 MLCC를 사용하는 모양이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최근에 언론 이슈도 그 보도 좀 있긴 했지만, PLP 사업이 또 새로운 구조적 변화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.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. 일단 갤럭시 S10이 잘 팔리고 있는데요. 그 시장 반응이 우호적이어서 그 연말까지 판매량은 4천만 대를 좀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 거기에 따른 부품 생산 계획이 늘어나고 있는데요. 저희가 그 부품업체 쪽에 채널 점검을 좀 해보면, 당초 상반기 생산량 대비 대략 20% 이상 좀 증량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. 특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가장 싼 모델인 S10e는 잘안 팔리지만, 반대로 S10이나 S10 플러스, 가장 고가인 S10 5G까지 상당히 좀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, 삼성전기 입장에서 본다면 동사의 트리플 카메라가 채택된 고가 모델이 전체 판매의 90%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삼성전기의 모듈 사업은 예상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MLCC 얘긴데요. 2분기 후반부터 중국 스마트폰 및 아이폰 신모델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참고로 그 삼성전기 MLCC도 대략 매출의 50%가 중국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수요처인 건 맞습니다. 그 중국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일정은 대체로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데,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그 중국의 5G 서비스 일정이라든지 퀄컴의 칩셋 수급 계획과도 연계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글로벌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은 그 올해 사전 상업화를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5G 확산을 주도할 계획으로 예정돼 있고요. 여기에 따라서 화웨이, 비보, 오포, GT, 샤오미 같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5G 폰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출시 계획들이 전부 다 7월 이후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도 MLC 수요는 6월부터는 좀 빠르게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MLCC는 1분기에 강도 높은 유통 재고 조정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지고요. 세컨 티어 MLC 업체들은 그 가동률이 상당히 좀 낮기 때문이라도 증설 계획을 보수적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삼성전기는 IT 범용품 생산 라인을 전장 및 산업용으로 전환하면서 생산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고, 하반기에 IT 수요 회복과 더불어서 가동률이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기반이 될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면 3분기가 MLCC 업황이 많이 좋을 것 같고요. 4분기는 일시적으로 다시 재고 조정이 들어가는 시기겠지만, 내년에는 또 본격적인 5G 시대가 열린다는 측면에서 MLCC 업황이 올해 6월부터 내년까지 상승하는 사이클을 저희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,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서 그 삼성전기 PLP 사업이 삼성전자한테 매각될 수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. 저희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삼성전기 입장에선 당연히 단기적으로 호재입니다. 당장 1,30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이 영업이익단에서 개선되는 요인이 될 거고요. 여기에 따른 또 보상 차원에서 삼성전자가 현금으로 이제 보상을 하고
PLP 사업을 가져가는 모습이 될 거기 때문에 삼성 전기 입장에서는 충분한 그 기업가치 개선 요인이 될 거다. 이런 이벤트까지도 한번 주목해서 우리 삼성전기 주가를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. 아무튼 뭐 중국 쪽에서 모멘텀이 강하게 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? 일단은 상반기는 예상보다는 좀 그 회복이 더딜 수 있겠지만 하반기를 봤을 때 6월부터는 그 국내 스마트폰 부품 수요가 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. 거기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렇군요.